안녕. 내가 오늘 소개해줄 책은 이 책상은 책상이다라는 책인데, 이한 권이 전부 다 책상은 책상이다로 이루어진 건 아니고, 다 단편 소설 여러 개가 담겨 있는 책인데, 그 중에서도 특히 책상은 책상이다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해주고 싶기는 해.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이거는 단편 소설 모음집이거든. 근데 단편소설 모음집이긴 한데 두께가 이 정도밖에 안 돼. 그러니까 진짜 다 정말 짧아. 근데도 그렇게 짧은 소설 안에 담고 싶은 메시지를 다 담은 그런 책이니까 한 번쯤 읽어보면 정말 좋을 것 같아. 짧기도 하고 메시지도 많고. 그러니까 여러모로 유익하겠지. 그래서 책상은 책상이다의 그런 기본적인 내용은 뭐냐면, 이걸 뭐라 그래? 책이라 그러지. 그러면은 너네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뭐 핸드폰이나 컴퓨터? 그건 왜 컴퓨터라 부르고 왜 핸드폰이라 불러? 연필은 왜 연필이고 지우개는 왜 지우개고 뭐 칠판은 왜 칠판이고 의자는 왜 의자야? 그런 상상을 다들 한 번쯤 해본 적 있지 않아? 나도 어릴 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. 엄마한테 막 물어보고. 왜 이거는 꼭 굳이 책이라고 불러야 돼? 왜 하필 책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야? 이런 상상을 되게 한 번쯤은 하게 되잖아. 그래서 그거에 관한 이야기를 쓴 책인데, 여기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이 그래서 한번 다 묶어서 바꿔서 불러봐. 왜 연필은 꼭 연필로 불러야 되고, 의자는 꼭 의자로 불러야 돼? 난 오늘부터 의자를 연필로 부를 거고, 연필을 의자라고 부를 거야. 이런 식으로 다 사물들을 다 이름을 바꿔서 자기 마음대로 부르기 시작을 해.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? 이제 그 내용을 담은 책이 이 내용이니까 만약 그 뒷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면 되겠지? 그러면 뒷내용을 알수 있을 테니까. 굉장히 짧으니까 금방 읽을 수 있을 거야. 이런 것처럼 작가가 되게 흔히 일상에서 볼수 있는 그런 의문점에 대해서 쓴 거고, 이 책상은 책상이다라는 책이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잖아, 내용을 들으면. 누구나 다할수 있는 상상이고. 근데 사실 이게 언어의 속성하고 되게 많이 관련이 있는 거고, 왜 언어가 그런 속성을 가지게 되었는지, 또 같이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책이야. 뭐, 흔히들 우리가 언어를 사회적 약속이라고 부르잖아. 그게 어떤 파급력을 지니고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, 이 책을 보면은 그 결과가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걸 확인을 해보면 될것 같고, 그런 언어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해 보면서 읽으면 정말 좋은 기회가 될것 같아. 그리고 나머지 단편선들도 되게 좋은 게 많거든, 여기에. 이게 차례인데 읽어주자면, 지구는 둥글다가 첫 번째, 그리고 아까 얘기한 책상은 책상이다가 두 번째고, 아메리카는 없다, 발명가, 기억력이 좋은 남자, 요드크 아저씨의 안부 인사, 아무것도 더 알고 싶지 않았던 남자. 이렇게 돼 있어. 아, 제목만 봐도 되게 궁금하지 않아? 다들 좀 기발한 스토리들이고, 되게 이런 좀 작가 특유의 그런 상상력과 문체로 많이 쓰여져 있는 것 같으니까, 그렇지, 정말 한번 읽어보면 많이 도움이 되는 책일 것 같아. 자, 너도, 그러니까 너네들도 이걸 읽으면서 이런 간단한 주제를 가지고도 어떻게 상상을 해볼까 하면서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. 그러면은 나중에 너는 상상력이나 여러 가지 일상생활 것들과서 연계해서 생각하는 데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될 테니까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고, 단편선이고 또 이렇게 중간에 그림까지 들어있으니까 정말 길지 않고 쉬우니까 꼭 읽어보고 문제까지 풀어봤으면 좋겠어. 그러면 다음 달에도 좀 재밌고 유익한 책을 가져오도록 해볼게. 안녕.